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시립 어린이 미술 체험관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 소소함의 모양에서는 작품 감상과 더불어 나만의 소소한 모양 모음집 만들기에 참여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만의 일상 속 소소함들이 가득한 모음집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모음집의 표지를 꾸며봅시다. 다양한 꾸미기 재료를 이용해서 친구들만의 모음집 표지를 만들어 보아요. 다음으로 모음집의 순서를 정해봅시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완성한 활동지들의 순서를 만들어 보아요. 가장 재미있었던 순서,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서 등 순서를 친구들이 결정해봅시다. 순서에 따라 쪽수도 적어보고 목차도 적어보아요. 마지막 장을 완성해 봅시다. 친구들이 활동지를 완성하며 만들었던 많은 일상의 모양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양,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양을 골라보아요. 고른 모양들을 이용하여 마지막 장을 꾸미고 다양한 재료들로 자유롭게 꾸며봅시다. 표지부터 친구들이 정한 쪽수에 따라 정리된 활동지들, 마지막 장에 펀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때 링을 이용하여 한 대 엮을 것을 잘 생각하고 구멍을 뚫어주세요. 표지와 활동지들 마지막 장을 링으로 잘 엮어줍니다. 일상 속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만의 다양한 모양들을 담은 모음집이 완성되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